그래? 응.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가 이럴수록 더 끈끈해져야 돼요. 알죠? 네, 미소님 저랑 지금 광산 발견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저 도박 좀 해도 될까요? 선생님 조박 좀 하고 올게요. 네, 도박하고 후추님이랑 저랑 얘기할게요. 네네. 좀. 그거 우리 따로 통화방 3개 있다가 저 말씀드릴게요. 봐주세요. 예예. 네네. 도박하러 왔어요. 자, 이제 9개만 쓰겠습니다. 오! 렉 걸려요, 렉 걸려요. 자, 도박. 아, 전화 왔네, 삼성님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까 미수님 통화 걸으셔가지고, 저. 아, 예. 뭐 좀, 상점에서 사느라 못 받았어요. 아, 네네네. 아, 저, 뭐 말할지 까먹었어요. 어, 예? 뭐 말할지 까먹었어요. 뭐, 우리나라 칠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책 적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세 표를 받았고 이제 미소님네 투표 받았잖아요. 예, 그거 삼성님이죠. 그거요? 예, 삼성님하고 온무님. 그렇다 쳐도. 그렇다 쳐도. 세 명 그러면은 미소님이 그럼 저희 나라를 했네? 삼성님도 우리나라 했죠. 이거 없던 일로 하죠, 삼성님. 어떻습니까? 이거 없던 일로. 잠깐만, 미소님 이거 뭐예요? 이거? 서로 없던 일로 이렇게 어때요? 왜요, 미소님? 삼성님, 우리 한번 동맹을 맺고 네. 최후 1인까지 저희 둘이 남는 게 어떻습니까? 미소님 이렇게. 같은 후추님네를 이렇게 쑥 버리시는 건가 이거? 일단은 삼성님 어떻습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과 동맹보다 저랑 동맹 맺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처음에 예. 미소님하고 팀을 먹고 싶었어요. 아, 솔직히 저는 삼성님 뜰 저는 삼성님 칠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가운데 사이에서 그냥 후추님을 살짝 도와주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삼성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전 삼성님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미소님네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쿵따리 짜봐라 해볼라 했는데 네네네네네 미소님이 이게 온무님이 이게 통화가 가가지고 네네네 예 도와줘 버렸어. 이거 온무님이랑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셨어요? 온무님이랑 아니 저희가 원래 미소님을 칠 생각은 없었는데 예예 후추님을 치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온무님 도와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서로 그 감정 있죠? 그 감정 있자고요? 예 그 감정 잊어요. 서로 솔직히 뭐 서로 잃은 거 삼성님이 잃은 거 없잖아요. 저희만 잊으면 뭐 되지 않을까요? 미소님네 지금 에메랄드 얼마나 뽑았는데요? 저희 지금 왕창고 살려고요 지금. 왕창고 그때 왕창고 아직도 안 샀냐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 저도 안 샀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안 사서 궁금해가지고. 아 저는 왕창고 제일 먼저 샀어요. 제가. 아 저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날에 그 맨날 저 핵전쟁 2일차 때 있죠. 네네네. 저는 그날에 아, 그 폭탄 샀다고. 폭탄으로 에메랄드 몇십 개 썼거든요. 폭탄만 아, 샀어요 그냥. 네 폭탄만 샀어요 폭탄만. 다른 거 물폭탄하고 폭탄만 두 개만 이렇게 다 몇백 개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선생님 저희랑 한번 손을 잡아보실까요? 진짜 이렇게 둘이 아, 이렇게 그럴까요? 팀이 되면은 이게 솔직히 이길 팀이 없어요. 솔직히 삼성님 네네 아직도 오무님이랑 사이 좋죠? 지금 좋죠. 그죠? 아까 오무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 오무님이 삼성님을 버릴 거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삼성님이 저를 버린다고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오무님이 계속 제가 그래도 말을 해봤어요. 계속 어떻게 나오나 삼성님과 인연을 끊을까 안 끊을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님을 버리는 듯이 얘기하던데요. 저를 버리는 듯이 얘기했다? 예. 삼성님을 한번 쳐야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삼성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삼성님이 이제 강력하니까 한번 죽어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냐 이러면서 밸런스 파괴 한번 해야 된다 했거든요. 오무님이 어떤 말 하셨어요? 혹시 삼성님한테? 저한테요? 네네네. 저랑 미소를 치자고 하는데요. 언제요? 전쟁 때. 전쟁 때? 네. 오무님이 언제 전화했죠? 아까 좀 지났어요. 10분 넘었어요?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무님이 지금 서로 저하고 삼성님의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 되겠네. 지금 오무님이 저하고 삼성님의 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팀으로 붙을까 간을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합쳐서 오무님을 조집시다. 그냥 우리 간제비 없앨까요 그냥?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솔직히 없애야 돼요 이게. 깔짝깔짝 그냥 남의 옆에 붙어가지고 기생충만 이렇게 붙어서 사는 사람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매너지 비매너. 오 삼성님 아, 그러면은 네네네. 저희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네네.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삼성님 진짜 저희 최후의 승자까지 남아보죠. 저 맨날 맨 처음에 죽은 거 아시죠?
진짜 핵전쟁 할 때마다 죽었다고요? 저 시즌 2 때 첫 번째로 맞아요. 죽었고 첫 번째로 네네. 대퇴를 받았고 그다음에 시즌 1 때는 삼성님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일어나셨지만 안타깝게 괜찮습니다. 삼성님 지금은 삼성님 1위 후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삼성님 1위 후보시니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삼성님 1위 후보세요. 저 생각에 삼성님 1위 후보예요. 삼성님 그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래도 저희 마지막까지 저희 둘이 싸우는 거 어떻습니까? 삼미듀오? 삼미듀오 없었죠? 삼미듀오? 한 번도 없었죠? 우리 그동안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죠. 그죠 그죠. 솔직히 우리 둘이 합하면은 매우 강력해지죠. 삼성님 어떻습니까? 어휴 좀 솔깃한데요 이거? 그죠 삼성님 저희 한번 손을 잡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진짜로? 오케이 그러면은 네네네. 저희 일꾼분들 얘기 드리고 올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삼성님. 예. 아아 요호 여보세요? 예 미소님. 예 저희 지금 도박하러 왔어요. 도박. 아 되게 오래 바꾸시네요. 아 이게 아니 지금 삼성님하고 얘기 좀 하느라 아 설레요. 이거 근데 3개 맞죠? 3개에 한판 맞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게 10개를 바꾸면은 그러면은 에메랄드가 1개가 남네. 1개가 남네. 그러면은 특별히 제가 15개를 바꿔야겠어요. 예 설레요. 예, 제가 저도 설레요. 지금 대박날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저? 예 설레요. 아, 예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예 설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판 할게요. 두 판. 아 세 판 세 판 세 판. 세 판. 자 세 판. 갑니까? 네. 기분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갈게요. 마음 편하게. 예 미소님 설레요. 설레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어 꽝이요. 어 왜요? 어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확률 적어진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럴 일 없죠. 그럴 일 없죠. 에메랄드가 뜨면 50개라는데 이게. 어 어 유도님 꽝이요. 왜요? 다이아가 밝은데 여기요. 아 그게 막 그 밝은 거였구나. 이제 다시 한번 돌릴게요.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꽝이에요. 혹시 닭은 얼마예요? 닭은 에메랄드? 10개요. 아, 저 저거 해도 될까요? 저 룰렛인가 뭔가 저거 저거. 여 오세요. 어 꽝이 너무 잘 나오네요. 근데 도박 이게 잘 안 되네 오늘따라 이게. 벌써 에메랄드를 20개를 날렸구만. 자 여기 두 판 할게요. 두 판. 예. 자 가도 될까요? 예. 어 누가 하셨나 보네 여기 이미. 어. 바뀌었네 내가 그때 했을 때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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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발, 제발 노란 빛으로 물들어라. 노란 빛으로 물들어라. 노란 빛으로 물들어라. 미소님 축하해요. 어, 감사해요. 그럼 10개네요. 그럼 10개요. 예요. 감사해요. 저 이거 에메랄드 3개 있는데 3개는 못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구해와요. 어, 안녕히 계세요. 미소님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어 여보세요. 미소님. 네네네. 소가죽 있나요? 소가죽 없어요. 어 그럼 알았어요. 후추님 뭐 인챈트 하시게요? 인챈트? 네네. 어 저희가 빌려드릴까? 인챈트를요? 예 인챈트 우리 기지에 와서 하지 말고 저희가 책을 뜯어줄 테니까 그거를 후추님네서 하실래요? 어. 일단 소가죽 한번 구해볼게요. 네네네 이제. 그럼 구해보고 안 구하시면은 우리한테 와요. 네네 네, 수고하세요. 예. 어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네? 금 10개 땄어요. 에메랄드 20개 썼나 몇 개 썼나. 어, 아니야 소리. 18개 썼는데 아 15개 썼어요. 에메랄드 15개 금 10개예요. 괜찮아요. 아. NPC 작업 들어가면 되죠 이제부터. 아. 우리 어떻게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인챈트 30까지 되나?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어렵고 나머지에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한테 빌려볼게요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요. 네네네. 그 곡괭이가 좀 좋게 떴어요. 뭔데요? 어 내구도 3에다가 행운 2에다가 효율 3. 오 좋네. 레벨 30 안 했는데? 네 26 했거든요. 어 그래도 일단 예,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만족하고. 예 만족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한번 진짜? 진짜 그냥 이대로 한번 제가 한번 이대로 한번 인챈트 해볼게요. 좋을 텐데. 아니에요. 만약에 나도 어, 집안에 닭이랑 알이 그거 다 먹어두세요. 자 인챈트 합니다. 인챈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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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합니다. 후! 됐나요? 자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지금 합니다 원 투 쓰리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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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만 오! 이 정도면 괜찮죠?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쾌운 2의 효율 3 어? 오 좋죠 괜찮아 오, 역시 오 좋아요 여러분 좋아 좋아 이제 다른 곡괭이 하나 만드는 거 이제 그 떴을 때만 네 이제 떴을 때만 이제 뚜두두둑 캐면 되죠 와 대박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득 와 지금 너무 좋은데요? 와 내려가신 게 자투 들고 가시지 아 근데 여기 자투? 이럴수록 저희한테 왕창고가 점점 필요한데 네 맞아요 오늘 우리 지금부터라도 에메랄드를 빠르게 팍팍팍 모아야 돼요 혹시 지금 행복이 땅굴 캐시는 분 중에 없으신 분? 저는 없어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이따가 지금 좀만 있다가 거길로 와요 거기 네. 어디야 저기 스폰 제가 드릴게요 제 곡괭이 제가 이 곡괭이를 호우님에게 바칩니다 내가 이 곡괭이를 호우님에게 이 영광을 아 다이아로 보답해야겠네요 그렇죠 에메랄드로 보답하세요 다이아보다 에메랄드 둘 다 보답해야겠네요 예 네, 그렇죠 아따 여기 창고 뒤지면 에메랄드 나올텐데 어 진짜요 그거 좀 꺼내주세요 저 이거 인챈트 레벨 4만 더 지르고 올게요 여기 있다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거미줄 아 맞다 8만 드릴게요 네 무한 인챈트 그거 있다는 분 아 저 있어요 어 내구성 1 곡괭이 하나 뽑았어 이거 합성 모루로 합성할까? 합성 가능해 안되나? 스폰 냄주 어, 소발견 어 나이스 소 좀 잡아주세요 아 안된다 안된다 네 지금 가죽 3개 왔습니다 어 그럼 가죽 3개면은 우리 뭐지? 그거? 저희 창 제가 창고에 가죽 또 몇 개 넣어놨었는데 아 그래요? 소다. 그러면은 30 되겠다 어 뭐가 떴어요? 소 어 나이스 뭐가 떴어 소 있다 호우님 잠깐만요 스폰 이따가 와주세요 저 이거 금 녹여 다음 금 녹이셨죠? 잠깐 후추님한테 전화 왔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손님 네네네 12시 지났는데 추천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후추님 받았어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센스 있는 추천자분 맞아, 센스. 아 추천자 추천자분들인데요 뭐. 예, 지금부터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그죠? 그럼요 예 그러면 후추님 열심히 에메랄드 몇 개 있어요 후추님? 저 에메랄드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얼마나 뽑았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요? 안 물어봤어 오늘 왕창고 뽑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주님? 아 그니까 빨리 왕창고부터 뽑아야겠다 어 잠깐만 저 전화 왔거든요 잠깐 받고 올게요 아, 네네 여보세요? 이손님 네네네네 저 일꾼분들하고 얘기했고요 네네네 그 저희가 지금 에메랄드 혹시 미소님 에메랄드 몇 개예요? 저희 지금 3개 있어요 저 도박해서 방금 망했어요 어떡해요? 몇 개나 했는데요 도박? 도박 20 몇 개요 20 24개였나? 그러면은 왕창고는? 왕창고 지금부터 에메랄드 작업 시작하려고요 아직 안 써가지고 금을 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래요? 어떤거요? 그 미소님 아직 왕창고를 안 샀으니까 네네네 그 그러면은 지금 에메랄드 없잖아요 에메랄드도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니까 왕창고 굳이 숨길 게 없죠 그러면? 아니 다이아몬드가 많아요 다이아몬드? 그러면 저희한테 맡기려고요? 있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네네. 뭐야 저희가 미사일을 좀 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잘하면은 네, 어떤 미사일? 어... 지금 한... 80몇 개? 100몇 개? 막 거의 이제 델랑말랑 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전쟁 시간 전까지 모으면은 네네 어, 미소님 조금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사일? 어떤 미사일 쓰게요? 어떤 미사일? 파란 미사일 250개 아닌가요? 200개예요? 근데 그 온무님이 아직 왕창고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파란 미사일을 쏘면은 땅이 다 까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창고 털려요 같이? 일단은 저희 분들이랑 상의 좀 해볼게요 에메랄드 몇 개 지원해 줄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상의 좀 해보고 오케이 상의해보고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네 그 삼성님이 에메랄드를 빌려달래 이게 무슨 개소리요 안갚을걸요? 우리한테 뭔가 아, 쏠 것 같아 빌려? 우리한테 쏠 것 같아서 난 못 주겠어 못 빌려주겠어 아, 나 미소님 예 지하에 계시죠 예 여기? 뭐야? 오 에메랄드 그리고 여기에요 그거 찾았어요 어떤 거요?
유저. 오 진짜요? 책장도 찾았고요. 여기가 NPC 놓는 곳. 이소님 저희 책장 장사예요. 책장 장사. 어, 그럴까요? 아 맞다. 그거 그러면은 화약은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어 나이스 나이스. 화약은 어떻게 됐어요? 화약? 화약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네. 저 그러면은 저거 그거 좀 사올게요. NPC 이제 NPC 작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 세 개 떴다 한 번에. 오 굿굿. 아 맞다. 호우님 스폰 올 수 있죠. 이거 NPC 알 사면서 스폰 갈게요. 전쟁 때는 이거 출입구 하나하나마다 다 닫을게요. 네네. 하나 들켜도 다 안 털리게.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이거 사러 왔어요. 예, 이렇게 사면은 되죠? 저 좀 방금 렉 걸렸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네. 12개랑 2개, 14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호우님 지금 스폰 오실 네? 수 있어요? 이거 다 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얼마나 남았어요? 저 많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기지에다가 네네. 넣어주세요. 혹시 제가 또 이따가 네네 기지 갈 건데 할까요? 빠르게 네. 뭐라고요? 지금 마이크가 겹쳤어. 아 그 기지 가서 제가 끈을 꺼내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기지 창고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방금 그 아크님이 뭐라고 했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요? 방금 뭐라 말했는데? 일단은 저 방금 NPC 샀거든요? 오, NPC 작업 들어가야겠어. 14개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왕창고 오늘 진짜 목표 아시죠? 제가 네. 길을 잃었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구나. 저 스폰 타나요? 어디? 누구요? 저 브레인이요. 예. NPC 작업 저랑 같이 들어가죠? 여기 파면 딴 걸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삼성님이 왕창고를 샀대요. 저기요. 아 늦었네. 님들아. 예. 이제 30 찍을 수 있.. 30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유적이 뭐 있는 거지? 그 드래곤 포탈 있는 곳. 아 거기? 거기에 돌아다니는 화약 있지 않나?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모르고. 그거 없나? 찾아볼게요. 네네. 아 피라미드 발견해도 좋은데 피라미드. 책이 지금 한 10세트가 넘었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발라볼게요. 팔죠? 네네. 근데 거기서 네 만약에 피라미드 발견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TNT는 어떻게 된 거예요? TNT는 버려야죠. 보스니까.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팔면 안 돼요? 아니 그게 물어볼게요. 화약... 물어볼게요. 거기 TNT 만드는 데 들어간 화약 개수만큼 가격 치르는 건가요? 그런가? 오 그러면 얼마죠 그게? 아싸 거의... 여러분 밀 떴어요. 밀 몇십 개 있던데? 밀이요? 네 몇 개 넘게 농사 해야겠네. 네 밀 농사. 일단 그러면 그걸 한번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프리스트는 안 죽일게요? 네. 이거 에메. 이거 죽고 에메랄드. 나이스. 해문국갱이죠? 네네. 굿. 나서 종이 NPC, 종이 NPC. 나이스. 오. 저희 지금 그럼 에메랄드 몇 개 있는 거예요? 저한테 4개 있어요. 저도 에메랄드 좀 있어요. 아, 떨린다, 진짜.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 지금 7개 있으니까. 그러면. 미소님이 이번에 첫 번째로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가격이 좀 올라갔겠네요. 네 올라갔을 수도 있어. 이 신생선은 필요 없잖아. 아 석탄 NPC가 안 떠주네. NPC 오늘 잘 안 뜬다. 큰일 났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여러분 대박 사건. 왜요? NPC가 좋은 게 하나도 안 떴어요. 어떻게요? 죽순 하나. 대박 사건. 큰일 났다. 죽순 빨리 농사 시작해야겠다. 액땜. 금도 여러분 많죠 금. 아닌가요? 액땜이에요. 금 창고에 제가 60개 넣어놨었거든요.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바깥 창고에서 다 꺼낸 화로에서 다 꺼낸 게 아니라서 좀 더 있을 거예요. 액땜이 아니에요. 누가 용암 포 왔나요? 용암? 아니요 용암 안 푼 것 같아요. 망했다. 이선님 여기가 네. 바로 딴 걸 가는 곳. 제가 용암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용암 다 퍼갈게요. 몇 개 정도 포함되죠? 용암 그래도 좀 많이? 네 많이. 그거 없나? 이거 우리... 막아야 될 것 같아. 우리 밀이 없네. 콩콩님 밀 아까 몇 개 캐왔어요? 저 조금밖에 안 캐왔는데. 10개밖에 없네. 밀 농사 해야 돼. 거기에 그 당근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당근 갖다 다 넣어놨는데? 어? 그거 농사 빨리 해서. 아 맞다. 잠깐 후추님한테 전화도 받게요. 네네. 후추님
네. 책장 전이한테 사실래요? 책장? 책장을 사라고요? 예, 네, 에메랄드로. 어. 책장 솔직히 모으기 귀찮은데 책장 하나당 에메랄드 한 개 어때요? 싸게 싸다 싸다. 저 지금 뭐지 소가죽 하나만 있으면 돼가지고. 아 그래요? 다 나머지 소가죽 44개 구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유적을 발견했거든요. 아오. 근데 유적을 발견해가지고 이게 많아졌네? 갑자기 순식간에? 쓰레기 잠깐만요. 쓰레기 NPC. 후추님 NPC 많이 발견했어요 방금? 아니요 아니요. NPC 까고 있는데 쓰레기밖에 안 나와. 저희는 이미 12개를 깠는데 쓸모 있는 거 하나 나왔어요. 후추님 에메랄드 작업 시작하셨어요 그럼? 네 작업 이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뽑았어요 그럼 에메랄드? 아니에요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못 뽑았어요. 후추님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쟁? 오늘은 좀 살리는 게 어떤가. 저희도 오늘 좀 살리려고 방어 좀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공격 체제는 좀 무서우니까 오늘은 일단 기지 근처에서 싸워도 후추님 요번에도 공격되면 공격당하면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아니 오지 마세요 이번에. 왜요 왜요? 이번에는 그냥 땅속에 있을라. 이번에 우리한테 좀 올 것 같거든요? 아 그쪽에? 네 우리한테 또 올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아예 짓밟으려고 우리한테 올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럴 수도 있겠다. 후추님 네네 저희 서로 힘내봅시다. 파이팅. 네 파이팅. 여보세요? 우리 ML 그거 뽑을 게 없어. 죽순 지금 아까 뽑은 거 몇 개 있어요? 저 종이 한 세트요. 그거 주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ML 저기 NPC 있는데요. 오케이. 죽순 농사 좀 넓혀야겠어. 너무 좁은 거 같지? 죽순 농사도 땅굴 해야 되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다 옮겨야 될 것 같거든요? 농사하는 것도? 농사 여기다가 아크님이 농사할 곳도 여기다가 좀 넓혀주세요. 저기구나. 종이 오케이 감사해요. 이게 다음 게 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됐지. 오 좋아 다음 거 쓰여진 책 떴어요. 쓰여진 책도 좋은 건가? 좋겠지? 이거랑 합치면 너무 비싸대. 오 레벨 38에 효율 3 행운 2 내구성 1 곡괭이로 만들 수 있는데 하지 않겠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 호님 거기 다 털었어요 유적? 네 다 털고 기지 가고 있어요. 스폰 갈까요? 스폰 네 곡괭이 스폰 네 와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금 녹이고 있는데 금 빼야 될 것 같아. 빼고 싶어. 일로 와요. 괜찮아요. 하나만 더. 호우님도 금 많이 모았죠? 네, 금 27개도 있고 안 녹인 거 36개도 있고. 오케이 이거 두 개 가지시고 저 금 저는 바로 NPC 사러 갔다 올게요. 뭐야 이거 나한테 온 거 같은데 아니죠? 네 이거 아니요 저 다시 주세요. 곡괭이 누가 먹었는데? 네? 곡괭이 아닌데? 없어졌는데? 저도 네? 아닌데. 뭐야? 나한테 저기 방금 내려가는 사람 누구죠? 저기 방금 누가 저길로 갔어요. 저기 보이죠? 렉 걸려서 튕겼는데? 저도 렉 걸렸어요. 방금 1번 땅으로 간 것 같은데? 렉 걸리면서 뿌린 거 아니에요 곡괭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먹은 것 같은데요 방금 오면서? 어떻게 먹은 것 같은데요 이거?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복합원 돌려보면 안 돼요? 아 근데 시간이 없는데? 근데 누군지 몰라요. 큰일 났어 어떻게? 1번 곡으로 갔다 했으면 지금 그럼 캐팅 하세요. 지금 오신 분 다시 잠깐 마블 때문에 부르시는데? 근데 누가 부른다고요? 마블띵님이. 그래요? 마블띵님이 우리 거 먹었나? 왜 마블띵님이 안 보였지? 아따 사탄 넣는 거 그래. 내 거 주세요. 지금 이제 먹었어요. 마블띵님이 저러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선행국에서는 이제 완전 저희랑 팀 이제 친하게 가려고. 마블띵님이 뭐라 했어요? 아 미소님 오세요 이러는데 자기가 먹은 거 같은데. 행운이랑 효율 2죠? 행운이랑 효율 3. 행운이랑 효율 3. 네, 받았어요? 미소님. 네네네. 이거. 잠시만요. 이거. 감사해요. 오케이. 저는 NPC 사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 어떤 거. 다시 치고. 금. 이쪽으로. 아, 금 녹인 거. 그리고 에메랄드. 아, 맞다. 여기. 아, 뭐야. 아, 드셨어요. 깜짝이야. 나 적인 줄 알아서 죽일 뻔했어, 순간. 오, 죽일 뻔. 능력.
잡고 됐죠? 이제 죽을 거 없죠? 자, NPC 한 번 더 사고 올게요. 어, 나 지금 심장 떨렸었잖아. 어, 이거 나 너무 렉 걸린다. 호원님, 여기요. 어? 됐다. 잠깐 눈 전화 좀. 아, 아. 여보세요? 네, 더 사러 왔습니다. 10개 주, 12개 주세요. 빨리 주세요. 바빠요. 빨리요. 네네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갈게요.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예. 아, 아, 왔어요. 어, 근데 마블띵님 착하네. 완전 마블띵님이면 동맹으로 되겠는데? 이거 선행님한테 전화 한번 걸고 올게요. 운영자로서의 책임가? 네, 고맙다고. 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네. 삼성님하고 온무님이 끈끈한 동맹입니다. 그니까요. 미소님, 그리고 뭐요. 저희 불띵님한테 그거. 네, 받았어요. 네네네. 드려냈어요. 어,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 팀이에요. 저 미소님, 저희. 네네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님 털러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 그래요? 지금? 투명 물량 불띵님 빨고 제가 기지 털어오래 했어요. 아, 진짜요? 많이 털어버려요. 아주 삼성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지금 타이밍이 좋다면서 불띵님한테 제가 투명물력을 드려서 제가 임무를 줬어요. 임무 그거 알아요? 뭐요? 삼성님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미소님은 왕창고 살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투자하세요 이랬어요. 지랄하지 말아야 되세요. 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저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센 줄 아나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후추님이랑 나중에 인챈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인챈트 한번 띌게 드릴게. 기다려봐. 아, 저 인챈트 다 했어요. 저희도 방금 유적을 털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아이. 풀 가동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루 가동되고 있고요. 좋아요, 좋아요. NPC 가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NPC? 네, 삼성님 전화 왔어요. 받고 올게요. 네네. 감히 삼성님께서. 어, 책장 NPC가 떴네? 아, 아, 여러분 책장 NPC 떴거든요. 이거 에메랄드 다음에 작업해도 될 것 같아요. 오, 나무 종류가 여기. 아, 여기 부분도 없고. 어? 이상하게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안 뜨네. 다이아몬드.. 어, 안 내렸네? 아, 책 NPC! 우리 책장 많죠? 책 많아요, 지금. 책 그러면 여기로 가져와주세요. 저한테. 잠시만요. 어, 그럼 책장 장사는 없는 건가요? 네, 없어도 될 것 같아. 없어도 되지. 책장! 오케이, 오케이. 거기 책장 몇 개 그 에메랄드 한 개예요? 책장 몇 개? 책장.. 아니야. 에메랄드 3개, 책장 1개. 잠깐만요,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네. 뭐 이번에 어떻게 할거야 이래서 내가 아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ML 뭐 방어구 그런게 없어서 그러니까 말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철새지랑 물어보는거예요. 철새지랑 하고 살릴거 있냐 해서 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메랄드 물어보는거예요. 네.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래요? 선생님 삼성님이 지금 우리를 죽일 생각하고 있네. 지금 미사일 하려고 돈 모으고 있는 것 같군요. 온무님이랑 네.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제가 동의 안 하면은 못 치는 거 알죠? 저기 그렇죠, 그렇죠. 두 명이서 못 쏴요. 두 명이서 못 쏴. 그죠? 예. 뭐야? 뭐요? 저거 할인. 저희 창고 꼭 오늘 필요한가요? 선생님 에메랄드 몇 개 모았어요? 에메랄드요? 모르겠어요. 봐야 되는데. 미수님은요? 저희 지금 없어요. 저 도박해서 망해가지고. 선생님. 예? 파라미사일이 200개인가요? 예. 10% 할인하면? 180개? 180개. 선생님 90개씩 모아볼까요? 미소님 돼요? 최대한 모아볼게요. 저는 90개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64개 지금 4개 더 있고요. 68개 좀만 모으면 90개 내 30개 모을 수 있을 것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제가 최대한 1시까지 모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따 뵙시죠. 예, 오늘 진짜 꼭 모아서 꼭 써요, 진짜. 네, 오늘 진짜 한번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굿바이. 굿바이.